네, 여러 연도의 펜더를 리뷰하고 있으니까 요 로고의 변화 좀 다루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제일 드물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파게티 로고에서 처음 바뀌고 나서 네, 두껍게 네 하고 남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뭐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로고가 아니에요. 네. 얘가 네. 은근히 또 많이 써 있어요, 뭐가. 네, 맞아요. 네, 위드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네. 역시 O자, 탈자가 난무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후반대가 되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고요. 이거, 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70년대가 오면서 여기서 이제 총알이 튀어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진해지면서. 네. 있습니다. 옛날 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 스파게티 로고라고 되어 있는 정말 그 가느다란 이런 면발 같은 그런 로고가 나왔다가 이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막 스파게티 로고로 네. 돌아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시고도 그런 막 헤드의 모양과 뭐 크기와 그 뭐 폰트들의 그런 배열과 이런 것들만 보고도 뭐 연도를 맞추시고 모델명을 짐작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 나도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 팬더병은 답도 없어요 정말. 네. 네. 팬더병의 유일한 답은 팬더를 사는 거 네, 말고는 답이 없죠. 네. 그리고 그게 저기 되게 지병이라 그 산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연명치료를 하셔야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팬더는 질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팬더는 질병입니다. 치료는 팬더입니다. 진짜 최악이다. 이거를 십수대를 지금 또 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다른 세계관을 좀 눈을 돌리셔서 이 그 팬더 이 병원균이 예. 약간 잠복기에 있으셨던 분들 오랜만에 다시 네,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창궐. 네, 창궐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모델이요.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델릭 시리얼 넘버는 CZ536737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게 원속가가 600만원을 안 하는 지금까지 3개 했던 것 중에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 599만 7,500원 그리고 할인가는 479만 8,000원으로 네, 당당히 탑기어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번에 나왔을 때 9.0, 9.0을 받았는데 선생님의 한 줄평이 이게 2018년 10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은 난 블루스만 패 이렇게 해주셨고 뭔 소리야? 뭐 팬더가 나오면 다 이런 식이죠. 네, 난 블루스만 패. 네, 저는 여러분들의 팬더에 대한 그리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 자기는 멋있게 해주고 난 뭐야? 블루스만 패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리얼 넘버로 같은 모델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2+2mm에 12플랫 뒤뜰레 77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티드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핀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터손 메이플입니다. 63-C. 커터손이네 또 안 보여. 네, 때를 그렇죠? 발라. 이 중간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노손. 네. 쿼터손, 노손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쿼터손.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프트손 하면서 쿼터손과 네. 플랫손의 그 중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등고손이라는 건 플랫손의 별명이지 실제 용어가 아니라는 네. 거. 왜냐면 저희가 항상 등고손 얘기를 할 때 장난처럼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편만 보신 분들은 아, 저걸 등고손이라고 하나. 아, 이거 지도에 보면 그 등고손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별명을 붙인 건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까봐 그냥 네. 한번 이 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플랫손이에요 그거는. 네. 등고 선이고요. 이건 손이 손 영어 손. 네, 손. SAWN 손. 손. 네, 그렇습니다. 네. 로즈우드겠죠, 이거? 로즈우드 지판 네.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9.5인치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고요.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어요. 네. 핸드와운드 64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부속도 몇 개 안 들어갔다. 다 그거야? 다 그거죠? 예.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
얌전해. 마샬로 바꿨습니다. 이게 쿼터가 참 좋네요. 이게 해프가. 네. 어우. 이때서부터는 중간 픽업도 쓸만한 소리가 나오네요. 어우, 이게 해프톤 너무 좋아. 이게 로즈우드를 되게 얇게 붙여갖고요. 네. 이게 귀로만 들어서는 로즈우드인지 메이플우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그렇게... 대패 로즈우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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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 삼겹 로즈우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사운드가 딴 거에 비해서 매콤한... 조금 자극적인 게 예, 있죠. 예, 있어요. 예. 매콤한데. 맞아요. 그렇다고 뭐 로즈우드처럼 뭐, 막 대단히 그런 매콤해요. 몸이 밸런스. 좋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샬 클린 마샬 게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개의 뭐 그 중간 정도의 감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뭐 양념장 좀 주긴 하는데 약간 좀 매콤한 양념장, 막 고추 쫑쫑 썰어넣은 약간 그런 것을 좀 추가로 주는 느낌이에요. 역시나 먹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고 좀 매운 맛이 살짝 들어가 있는 중간 정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네, 반주까지 잘 얹어봤고요. 네. 확실히 사운드의 질감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커스텀샵에서 여러분들 그리워하는 그 소리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난 블루스만 패 여러분의 팬더에 대한 그리움 여기 세 번씩 읽어 있습니다. 에서 뭐 크게 달라진 네. 사운드가 아니다 네. 뭐 이런 네. 말씀 드리고자 네. 한번 더 읽어봤고요. 그리고 시청자 주평은 2368화에 올인원 페달보드 세션 위드 MOD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포케이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유총 씨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한주평이 시대에 발맞추는 페달보드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에 루미네센스님이 시대에 발맞추는 페달보드를 줄여주셨네요. 한주평으로 네, 줄여서 시발패라고 이렇게 한주평을 네. 달아주셨어요. 시대에 발맞추는 페달보드 시발패 네, 시발만 패지는 네. 그러네요. 네. 네. 시대에 발맞춰서 블루스만 패는 네. 시발 블루스 패. 네. 그래서 루미니센스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예, 요건 가성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가성비. 뭐랄까 소리, 예. 소리도 다양하고 맛도 그래요. 좋고 네. 이렇게 좀 짭짤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많지 않습니다. 요만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소 매콤한 고추장 계란밥 네, 이렇게 드리도록 조금 매워요. 네, 조금 뭐 대단히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야, 야. 네, 그냥 애기가 먹어도 이 정도로 네. 애기가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네. 매운 거 싫어하는 초등학생이 먹어도 네. 그냥 네, 팬더는 웬만하면 네, 아기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네.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늘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전맨 랠리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쏟아집니다. 다음 시간에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스트라토캐스트 전이맨 랠리기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같은 1964기는 한데 요 타임머신 시리즈하고 이게 남쇼하고 또 뭐가 어떻게 다를지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비슷한데 여전히 남쇼를 조금 더 정성실껏 만들어. 블루스만 패지만 뭐 몇 대를 팰 것이냐 네, 어디를 팰 것이냐 약간 네. 요 정도의 디테일 차이가 좀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남쇼 리미티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